20대 후반의 기에나가 자신의 세계를 찾고자, 자신의 세상을 찾고자 가족과 친구 그리고 남자친구까지 잠시 내려놓고 자신을 찾아서 뉴질랜드로 떠나게 되는 이야기가 담겨있는 영화입니다. 영화 한국이시라서 어떻게 보셨는지 굉장히 저도 궁금하고요. 작년 부산국제영화제 개막작으로 미리 선을 보이고 이제 개봉이 되면서 여러분께 먼저 차선을 보여드렸습니다. 관객들과는 또 어떤 만남을 갖게 될지 저도 굉장히 기대가 되고요. 사실 저도 이 영화를 보면서 야, 나도 저럴 때가 있었는데 이런 생각 했거든요. 여기 앉아계신 기자분들께서는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한국이 싫다기보다 나를 향한 어떤 그런 잣대들 그리고 내가 속해 있는 상황과 처해 있는 환경들 이런 것들이 약간 좀 숨을 못 쉬게 하는 그런 구석이 있었던 시절이 우리에게도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마음으로 영화를 보셨으면 아마 기에나에게 많은 감정이입을 하시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이제 곧 감독님과 배우분들 모시고 영화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권재 감독 그리고 배우분들 고아성 배우님 그리고 주종혁 배우님 김우겸 배우님까지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주시면 되고요. 네, 앉아서 인사를 하도록 할게요. 제 옆에 계신 분부터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영화 한국이 싫어서 연출 맡은 장권재 감독이시고요. 또 그 옆에는 주연을 맡은 기에나 역의 고아성 배우님 그리고 여태까지 모습과는 굉장히 다른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셨어요. 주종혁 배우님 그리고 김우겸 배우님까지 함께하셨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간단하게 소개는 해드렸지만 그래도 육성으로 개인적으로 소개를 해야겠죠? 감독님부터 할까요? 예, 소개받은 장권재입니다. 예, 한국 싫어서 만들었습니다. 보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개나 역할을 맡은 고아성입니다. 제가 여기 오는 길에 오늘 그 네이버 기사를 봤는데 오늘 기자회견 좀 몇 개 있다고 들었어요. 비도 오는데 이렇게 찾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기에나의 베스트 프렌드 제인 역할을 연기한 주종혁이라고 합니다. 저도 방금 영화를 봤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보셔가지고 굉장히 떨리고 설레이더라고요. 네,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성실히 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이 싫어서에서 개나의 오랜 남자친구 지명 역할을 맡은 배우 김우겸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살짝 보니까 자신이 맡은 캐릭터 같이 다 옷을 입고 오신 것 같아요. 약간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오늘 또 어떤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펼쳐질지 궁금해집니다. 기자분들의 질문을 받을 텐데요.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가 네 마이크를 전달해 드릴 거고 소속과 성을 말씀해 주시고 질문해 주시면 됩니다. 벌써부터 손을 드는 기자간다면 저도 처음이라 살짝 생소하긴 한데 제가 먼저 질문을 드려도 될까요? 네, 그래도 앉으셨으니까 기자분들 질문도 정리하실 시간 드릴 겸 몇 가지 질문을 한 분께 한 질문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권재 감독님, 영화를 꾸준하게 멋진 영화들을 만들어 오고 계신데 이거는 원래 장강명 작가의 원작이 있는 소설이잖아요. 이 영화를 어떻게 제작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소설을 영화로 만들 때는 문법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신경 쓰는 부분들이 꼭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부분에 신경을 쓰셨는지 먼저 말씀해 주세요. 예, 그 2015년도에 출간됐던 해에 이제 읽었고요. 그리고 읽고서 영화하고 싶다는 생각이 직감적으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읽고 얼마 안 있다가 이제 바로 출판사에 전화를 걸어서 영화 판권을 알아보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그렇게 시작했던 게 2016년 초였던 것 같네요. 네, 그렇게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뭐 소설을 읽으셨던 분들은 이제 뭐 이게 개나의 1인칭 화법으로 이제 전개되는 일종의 나레이션 영화로 치면 그런 화법의 이야기인데
영화는 이야기와 주변 인물들 또 현실적으로 이제 물리적인 공간 이런 촬영에 대한 재반 여건을 또 만들어야 되는 현실적인 부분이 있다 보니까 또 대본 쓰고 또 리서치하고 뭐 이런 과정들이 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소설 또한 7, 8년 정도의 시간을 다루고 있어요. 근데 영화는 그 시간을 어떻게 다뤄야 할까 이런 고민을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뭐 아시는 것처럼 이제 지난 몇 년 동안 이제 그 팬데믹을 거치면서 사실 이제 팬데믹이라고 하는 감각 우리가 다 같이 느꼈던 그것들을 어떻게 뭐 이 영화는 사실 이제 무관하기는 하지만 이제 그 시기를 겪고 나서 예 개나가 느끼는 한국과 어떤 또 외국에서의 생활에 대한 질감 이런 것들이 어떤 감각으로 느껴질지에 대한 고민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뭐 각색하는 과정에서도 촬영하는 과정에서도 저한테 좀 숙제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상상 속의 인물들을 이제 이렇게 세 분을 만나게 되는데 이제 살아 움직이는 이 생물인 배우님들과 제가 상상했던 인물들을 어떻게 만들어낼지 좀 그런 준비와 고민의 과정들이 이 이야기를 영화화하는 데 있어서 저한테 좀 숙제였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소설을 읽으신 분도 계실 테고 저처럼 영화를 먼저 보신 분도 계실 텐데 그 살아있는 캐릭터들 그리고 내 상상 속에서 글자로 이루어졌던 그 캐릭터를 어떻게 구현해낼까 많이 고민을 하셨다는 말씀이 저도 굉장히 인상적인데 너무나 잘 맞는 옷을 입은 것 같아요, 세 배우님들이.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 고하성 배우님께도 질문 하나 드릴게요. 필모그래피가 엄청나잖아요. 그리고 지금까지 해오셨던 역할과 개나는 굉장히 뭔가 다른 점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차별성을 가지고 있을까요? 일단 맨 처음에 시나리오를 받았을 때 제가 그동안 선택했던 영화들처럼 꼭 제가 해야 할 것 같은 정말 꼭 하고 싶은 만약에 놓친다면 영영 후회할 것 같은 그런 작품이었습니다. 개나는 제가 여태까지 맡아왔던 어떤 청춘의 결기랄까요? 사회 초년생이 갖는 어떤 열정이 지난 직장 생활을 7년 정도 한 20대 후반에 지친 여자 여성상을 그려보고 싶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주종욱 배우님은 아까도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태까지의 모습하고는 다른 모습으로 영화 속에서 등장하시더라고요. 항상 이렇게 수트를 깔끔하게 차려입고 약간은 뺀질거리는 회사원의 이미지가 저한테는 있었는데 여기서는 등장부터 굉장히 시선 강탈 약간 좀 껄렁껄렁하고 머리도 또렇게 염색하고 여태까지 보지 못했던 그런 스타일 쪼리도 신으시고 굉장히 좀 자유분방한 보헤미안 같았어요. 이 캐릭터를 맡으면서 스스로 배우님은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 그리고 어떤 뭐 참고할 만한 모델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을까요? 우선은 제가 살았던 제가 유학을 했었던 곳이거든요. 심지어 촬영지가 제가 학교를 다녔던 곳이어가지고 처음에 이 시나리오 봤을 때도 너무 하고 싶었어요. 그 뉴질랜드 유학생을 누구보다 재밌게 잘 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그래서 굉장히 여러 가지 준비를 했었던 게 이제 처음 갔을 때 거기 이제 랭귀지 스쿨이라고 학원에 가면은 되게 다양한 나라의 친구들이 있는데 그 친구들도 막 생각이 나면서 그래서 여러 가지를 제가 많이 참고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막상 촬영장을 갔는데 뉴질랜드 갔는데 신호등에서 제 학교 다닐 때 친구도 만나서 또 그 친구는 거기서 생활 아예 계속 살고 있는데 또 그 친구의 선도 듣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그때 그 공기 분위기가 그냥 몸속에 남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즐거우셨겠어요 개인적으로. 너무 저는 개인적으로 네. 그래서 너무 감사합니다. 다시 가보게 돼가지고. 네. 네. 좋습니다.
자, 지명 역을 맡은 김우겸 배우님. 지명 같으세요, 지금. 아,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 제인하고는 상당히 좀 다른 스펙트럼에 서 있는 그런 캐릭터라고 생각이 되고, 어떻게 보면 가장 죄송합니다. 현실적인 사람 혹은 현실에서 보여지는 우리의 모습들을 가장 잘 반영하고 있는 그런 캐릭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본인 스스로는 지명과 많이 닮았을까요? 아니면 본인이 생각하는 지명이라는 캐릭터는 어떤 캐릭터일까요? 저는 지명을 연기하면서 사실 지명과 많이 닮지 않았다 스스로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오늘 방금 기자님들이랑 같이 영화를 봤는데 닮은 것 같아요. 조금 되게 개나 입장에서는 엄청 답답해 보일 수도 있고, 그리고 눈치가 없어 보일 수도 있고, 눈치가 없을 정도로 낙관적으로 보일 수도 있고, 근데 또 어떻게 보면은 저한테 또 필요한 모습이라고 생각이 드는 게 낙관적인 것도 필요하고, 그리고 그 상황에 만족할 줄 아는 모습도 또 필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저는 앞으로 좀 지명처럼 살고자 싶은 마음도 있고 어느 정도 점점 그렇게 돼가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오늘 영화를 보면서 그렇게 느꼈어요. 네, 재미있는 답변이었어요. 자, 이제 기자님들께 마이크를 넘겨줄 텐데, 아까 처음에 손든 가운데 계신, 네, 셔츠 입으신 기자분께 먼저 마이크 드릴까? 손 다시 한 번만 들어서 마이크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경인일보 유혜연 기자라고 합니다. 우선은 영화 너무 재밌게 잘 봤습니다. 장근재 감독님과 고아성 배우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우선 사회자께서 먼저 첫 질문으로 던져서 굉장히 당황을 했는데, 감독님께 조금만 더 구체적인 답변을 듣고 싶어서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원작이 소설인 작품을 이제 영화로 할 때는 굉장히 고민도 많이 되고 한편으로는 재밌을 것 같기도 하거든요. 소설 속에서 어떤 부분을 좀 영상으로 만들 때 집중적으로 담고 싶었는지, 그런 어떤 장면이 가장 감독님의 마음을 붙든 그런 소설 속의 대목이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고아성 배우님께서는 이 작품에서 가장 눈에 띄었던 게 개나가 한국에서 회사 생활을 할 때랑 뉴질랜드에 가서 지냈을 때랑 완전히 이제 다른 인물이 되는데, 그거를 굉장히 잘 표현해 주신 것 같아요. 이 작품 처음 이제 시나리오 받고 나서 분석을 하실 때, 아, 이번에 이 영화는 어떻게 내가 연기를 해서 필모그래피에 남길까 이런 생각하셨을 것 같은데, 어떤 생각으로 준비하셨는지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 소설의 어떤 장면이나 어떤 대사라기보다는 그 소설을 읽으면 그 이국의 어떤 냄새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실 그거는 표현하기 되게 어려운데, 그래서 영화화 하면서도 이제 그런 부분이 되게 어려웠어요. 어떻게 보면 어떤 묘사는 그리 더 수월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도 좀 말씀드렸지만, 이제 개나가 이제 새로운 어떤 공간으로 이동하면서 좀 자신의 일상을 좀, 삶을 좀 환기하거나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순간들을 만나면 되게 좋겠다. 저는 소설에도 이제 그런 지점들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렇게 묘사하고 있진 않지만. 그래서 이제 그거는 이제 제가 어떻게 보면 저의 한계일 수도 있는데, 좀 만들면서 찾아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아마 작업이 좀 그런 과정이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하면서 찍었고요. 그리고 그 영화로 옮기진 않았는데, 전 소설의 좀 마지막 대목을 좀 좋아하거든요. 그 소설에서는 개나가 그 영주권과 시민권을 받아요. 그래서 이제 무대는 저희 영화처럼 뉴질랜드가 아니라 호주거든요. 시민권을 받고 그 지역에 그 개나처럼 이민자 2세 아이한테 영어와 한국어를 가르치면서 이렇게 끝나는 대목이 있거든요. 그 장면이 이제 완전히 자신의 삶을 다른 공간으로 바꿔서 새로운 어떤
삶으로 어떻게 보면 뭐 한국의 기준으로 보면 좀 계층을 좀 달라지긴 했지만 좀 거기서 오는 약간의 좀 쓸쓸함과 통쾌함이 동시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 감각을 좀 영화로 옮겨올 수 있을까? 가능할까? 그리고 또 저한테는 그게 내가 왜 그 영화에 이식하고 싶은 어떤 부분이지? 뭐 이런 질문들을 하면서 영화를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저는 개나의 수년간의 시간을 담기 위해서 한눈에 보이는 어떤 변화를 주려고 많이 노력을 했었습니다. 교포 메이크업이라던가 아니면 이 뉴질랜드에서 생활을 한다면 기본적인 피부부터 달라지지 않을까 해서 실제로 태닝을 해봤습니다. 처음으로. 네, 안 그래도 지금 저도 기자님 질문해 주신 거 굉장히 궁금했거든요. 사실 걔네가 한국에 있을 때와 뉴질랜드에 있을 때가 뭔가 다른 느낌이어야 하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감독님도 지금 지적해 주셨듯이 여기가 한국인지 그냥 세트인지 잘 모를 수가 있다고 해서 그 분위기를 그냥 살짝 피부가 태닝 된 걸 저도 느끼겠더라고요. 그리고 옷 스타일도 조금 더 편안한 면소재, 그리고 짧은 뭐 반바지를 입는다든지 해서 조금 더 자유로운 분위기, 억눌렸던 그런 게 많이 사라진 듯해서 그것만으로서는 장소의 이동, 공간의 이동이 느껴지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제가 영화 속에서 뉴질랜드에서 입는 의상은 다 현지에서 구입해서 입었던 거고요. 스태프분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영화 속에 담긴 모습을 구현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음 질문 받을까요? 네. 두 번째로 선 드셨던 우리 그 옆줄에 계신 기자님. 네. 지금 두리번거리시네. 네, 안녕하세요. 아주 프레스 박웅입니다. 영화의 대사에서도 나왔지만 소위 해류조선 탐문을 떼어놓고 영화를 이야기할 수 없을 것 같은데 감독님께서는 영화에서 이 해류조선이라는 부분을 다룰 때 이 점은 유의해야겠다라고 중점을 두고 연출하신 부분이 있는지 궁금하고 다음으로는 감독님과 고아성 배우분이 생각하는 엔딩씬의 의미에 대해 들어보고 싶습니다. 예, 그 이 영화에 나오는 인물들뿐 아니라 그 한국 사회는 저마다의 각자의 위치에서 저마다의 이제 지옥을 품고 살아가는 사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저 역시도 뭐 이 영화를 만드는 과정에서 또 이제 그런 마음들이 있었고 저는 뭐 물론 개나하고 좀 다른 처지의 사람이죠. 그냥 뭐 40대 남성이고 그리고 저는 이제 기혼자고요. 아이를 키우고 있고 뭐 이제 그런 입장에서도 사실 한국 사회 굉장히 좀 어려운 살기 어렵고 팍팍한 곳인데 만약에 뭐 이게 이제 뭐 여성이 되거나 혹은 소수자가 되거나 또 혹은 장애를 가지거나 하는 사람들한테 훨씬 더 어려운 사회라는 말이죠. 그래서 이제 물론 이제 이 영화는 뭐 그런 담론들을 다 끌어안고 있지는 않는데 그래도 여기 나와 있는 이 인물들은 그래도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주변에 그래도 그나마 가시화된 존재들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들도 사실 저마다 이제 어려움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저한테 이제 이 영화는 이제 그런 청년들한테 좀 이게 응원의 메시지가 좀 됐으면 좋겠다. 이게 이제 저 감독으로서 이제 느끼는 부분이고요. 엔딩은 설명하기 좀 이제 뭐 제가 제 입으로 좀 말씀드리기 뭐하지만 어쨌든 이제 개나는 뭐 다른 인물들과 다르게 어떤 결론을 가진 인물이라기보다는 계속 질문을 품고 있는 인물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그 질문을 계속해서 이어나가는 인물로 좀 그려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엔딩이 좀 다소 뭐 모호하거나 좀 열려있는 결말처럼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 저한테는 좀 그런 어떤 질문의 연장이 되는 엔딩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찍은 장면입니다. 네, 저도 짧게 말씀드리자면 소설 속에서 추위를 싫어한 펭귄 동화책이 나오는데요. 그 동화의 엔딩이 펭귄이 정말 힘들게 따뜻한 남쪽 나라로 스스로 가는데
남쪽 나라에 도착을 하고 나서 만약에 누가 데리고 와줬다면, 뭐 헬리콥터 같은 게 나를 태워서 왔다면 따뜻한 남쪽 나라에 살면서도 언제 다시 헬리콥터가 올지 모른다는 생각에 두렵게 살았을 거다. 하지만 스스로 고난을 거쳐왔기 때문에 다 누릴 수 있는 거라고 그런 메시지가 담겨 있었거든요. 저도 그런 마음을 담고 개나의 뉴질랜드 타지 생활이 녹록지 않았지만 그럼으로 인해서 개나는 앞으로도 잘 살아갈 것이다 라는 마음을 담아서 연기했습니다. 네, 지금 고하성 변호님 말씀 듣다 보니까 저도 많은 부분이 공감이 되는데 그렇죠. 누구나 힘든 그 과정이 있고 상황이 있고 환경이 있고 벗어나고 싶지만 혹은 벗어날 수 없는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말씀처럼 누군가가 데려왔다면 아주 쉬운 그런 방법을 통해서 어느 위치나 어느 환경에 도달했다면 그게 그렇게까지 내 것이 될 수는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근데 고난을 통해서 남들이 사실 걔네가 처음 다 놓고 이제 뉴질랜드로 가겠어 했을 때 가족들은 뭐 공항에서 그래도 굉장히 쿨하게 보내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남들이 또 얼마나 수군거렸겠어요 뒤에서. 근데 결국 그것들이 다 자신의 경험이 되고 내 것이 되면서 나의 것을 찾아가고 스스로를 찾아가는 그 여정이 굉장히 아름답게 느껴졌습니다. 자, 다음 질문 받을까요? 네. 네, 안녕하세요. 저 파이낸셜 투데이 김영대 기자라고 합니다. 저 감독님과 출연진 전원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짧게 대답하셔도 좋습니다. 영화를 보면서 이제 행복은 과대평가된 단어 이런 대사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걸 이제 행복의 정의는 개개인마다 다르다라고 해석했는데요. 근데 책이 2015년에 나온 만큼 이런 시각이 좀 새로운 시각은 좀 아니라는 생각도 듭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이제 영화 주인공들인 이제 요즘 10대, 20대, 30대에게는 이제 그런 자기만의 행복을 쫓는 일이 우선 지금이 행복하면 된다로 비춰지면서 좀 그런 시각이 좀 무책임하다 이런 해석도 있거든요. 요즘 10대, 20대, 30대에게는 좀 시대가 정의하는 행복의 정의가 좀 요즘 달라진 것 같아요. 이 책이 나왔을 때랑 좀 그게 달라졌는데 영화를 연출하신 감독님으로서 또 연기하신 배우님들로서 그런 행복의 정의가 달라진 거에 대해서 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우겸 배우님부터 할까요? 아까 말씀하신 거 한참 기다렸었나 보죠? 네. 행복의 정의. 당신의 행복은 무엇일까요? 행복의 정의 너무 어렵다. 어렵지만 해보겠습니다. 네. 아까 그 고하성 배우님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마치 그 뉴질랜드에 갔을 때 뭐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다시 간 거랑 그리고 타인을 통해서 이제 그 쉽게 간 거랑 다른 것처럼 행복도 계속 도는 거 아닐까요?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만 들어서 생각을 해보자면 부산 영화제에서는 개나의 행복에 되게 손을 들어주고 싶다는 마음이었다면 지금은 또 달라요. 지금 지명이 원하는 행복도 꼭 필요하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도 자꾸 달라지고 그러는 거지만 저는 지금의 행복이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자꾸 저의 과거를 생각하게 되는데 저는 저의 의지로 유학을 갔던 게 아니라 부모님의 의지로 유학 생활을 했었는데요. 그때 당시에는 너무 외로운 마음이었던 것 같고 행복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진짜 이게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서 너무 이제 군대를 갔다 와서 이제 연기를 시작했을 때 너무 제가 저에게는 너무 많은 자양분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런 유학생활들이. 그리고 지금도 부모님은 굉장히 미안해하시고 그래서 그냥 돌이켜 생각해봤을 때는 그때 그 순간 모든 것들이 다 행복이었던 것 같고 저도 오경님이와 비슷하게 지금 하루하루가 행복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저도 저에게 가장 큰 행복은 이렇게 좋은 배우들과 좋은 감독님과 만나서 영화 찍는 것입니다. 이렇게 개나가 깨닫는 게 이제 그 행복 장사라고 행복담론이라고 하는 그런
일종의 어떤 행복담론이 되게 좀 허상이 아닐까라는 깨달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의식하고 싶었던 게 이제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행복이 되게 어떤 뭐 특정한 되게 각성 상태처럼 느껴지는데 뭐 되게 좋거나 뭐 어떤 이제 그런 것들을 사람들이 이제 좀 추구하는 경향이 이제 있는 것 같고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시장에서 되게 통용이 되는데 걔네는 이제 막 그런 어떤 뭐 행복해야 돼 뭐 행복을 위해서 어떤 희생을 감수해야 돼 이런 것들이 되게 좀 부질없는 게 아닐까라고 하는 대사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뭐 이 영화 만들면서 저한테 이제 좀 작은 깨달음 같은 부분입니다. 사실 그 행복담론이라고 하는 것이. 구하성 배우님이 이 좋은 배우들과 좋은 감독님을 만나서 영화를 찍는 게 행복이라고 했을 때 장권재 감독님 순간적으로 미소 확 번지신 거 보셨어요? 굉장히 그 순간 행복하셨던 것 같아요. 감사하죠. 구하성 선배님께서 저한테 제가 이제 그 영화학교에서도 제가 진짜 시나리오 쓰는 걸 상당히 어려워하고 살면서 시나리오 칭찬을 받아본 적이 사실 별로 없는데 고배우께서 시나리오 좋다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해주셔가지고 저한테는 그게 엄청 되게 큰 힘이 됐어요. 이 영화를 찍는데 그래서 이게 좋은 거일 수도 있어 열심히 해야 돼 이런 생각을 계속 좀 어떻게 보면 좀 용기를 좀 불어넣어 좀 배운데 그래서 그런 것은 감사하죠. 그렇죠. 누군가의 그 진정한 마음 한 조각이 누군가에게는 굉장한 지시대가 되는데 아마 이 배우분들의 그 마음이 감독님께도 잘 전해졌고 감독님의 그 영화를 향한 그리고 청춘들을 향한 우리 모두를 향한 마음이 배우분들한테도 잘 전해져서 이런 멋진 영화가 탄생하지 않았나 생각이 드네요. 다시 1분 더 받겠습니다. 손 들어주세요. 네. 감독님에게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가 보면서 제일 놀랐던 것은 겨울에 슬리퍼 신고 나왔던 그 대학 친구 있지 않습니까? 마지막에 이제 죽는 걸로 내고 먹으면서 그게 아마 원작이 없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보면은 해조선 얘기가 나와가지고 여자는 이제 행복을 찾아서 유진인데 간 셈이고 그 남자는 한국에서 그렇게 삶을 마감하는 셈이 되어버렸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는 그 유학은 남편이 지진에 대해서 아주 과민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그 의미는 대단 심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그것 때문에 뉴질랜드가 아니다 호주에서 찍었는지 그것도 같이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뉴질랜드 지금 이 환태평양 불의 고리가 다 끓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뭐 일본도 상당히 비상사태잖아요. 뉴질랜드도 한 10년 주기로 큰 지진이 납니다. 그래서 뭐 뉴질랜드 이제 로케이션 헌팅 가서 이제 뭐 그런 좀 것들 좀 보면서 어떤 이야기들을 좀 모으는 과정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좀 탄생한 신입니다. 그 한인 가정 장면 같은 경우는 물론 원작이 없고요. 그리고 경윤이라는 인물은 이제 뭐 걔나 대학 동창이에요. 그 대학 동창이고 사실 뭐 걔는 관계하는 여러 사람들 중에 한 명이고 뭐 어떻게 보면 걔한테 그냥 한 번 스쳐 지나갈 수 있는 인물인데 이제 영화 후반에 뭐 갑작스럽게 아마 연락을 받게 되겠죠. 그렇게 이제 잘 지냈을 거라고 잘 지냈으면 좋겠다고 생각되는 친구의 죽음일 텐데 예, 아마 뭐 그 짐작을 뭐 걔네도 아마 짐작을 할 것 같아요. 이 왜 또 실패했을까? 또 혹은 그렇게 스스로 목숨을 끊을 만큼 그게 그 좌절이 되게 컸을까? 이런 질문들을 계속 하게 될 것 같은데 뭐 제가 뭐 답을 내릴 수는 없고 사실 이제 뭐 하나의 이야기라고 생각이 들어요. 경우의 이야기도 그. 소설에서는 이제 경윤이라는 동명의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이제 의학 전문대학원 의전원 다니는 친구로 등장을 하는데 여기서는 좀 이제 말하자면 이제 공시생 오랫동안 좀 준비했던 인물로 등장을 하고 그리고 뭐 아시겠지만 뭐 20대 3학년 1위는 자살이에요. 그리고 40대 3학년 1위는 암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여기서 두 명이 죽어요. 암으로 한 명 죽고 그리고 자살로 한 명 죽는 게 저는 뭐 한국 사회를 묘사하는 데 그렇게 특별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질문 또 받을까요? 네.
네, 안녕하세요. 저 무비스트 박은영 기자고요. 영화 잘 봤습니다. 저는 감독님이랑 고화성 배우님한테 질문 드릴게요. 감독님한테 사실은 제가 처음에는 이렇게 뭐 이 영화의 메시지를 여쭤보고 싶었는데 이미 이제 사전에 다 질문이 나와서 저는 이제 지금 답변을 들으시면서 문득 생각난 게 지금 우리 사회가 전마다에다 지옥에 살고 있다 이런 말씀이 굉장히 제 인상에 와닿았거든요. 그럼 감독님께서 생각하시는 40대 중반 남성에게 우리 사회의 지옥은 어떤 것일까가 좀 궁금하고요. 그럼 그게 만약에 우리 사회를 벗어나면 그 지옥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시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그리고 고화성 배우 같은 경우는 그 외에 펭귄 파블로가 있잖아요. 파블로는 굉장히 강한 원인이 있잖아요. 따뜻한 곳에 가고 싶다. 추위가 싫으니까. 그러면은 개나 같은 경우는 그런 동인이 있을 것 같거든요. 파블로 같이. 그러면은 그 동인이 뭐라고 생각하시고 개나를 연기하셨는지가 좀 궁금하고 또 혹시 괜찮으시면 개인적인 배우로서 개인적인 그런 동인이 있다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뭐 저는 뭐 사회운동가가 아니라 영화 창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뭐 제가 느끼는 이 고통스러운 저의 삶의 진료와 질감을 창작으로 좀 승화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을 고백하는 게 상당히 좀 난감합니다. 근데 뭐 사실 뭐 아마 거기에 공명하셨다면 뭐 아마 또 저하고 뭐 이렇게 접속되는 부분이 있으시겠죠. 그래서 뭐 저의 고충은 뭐 그런 거죠. 뭐 그 이 사회가 갖고 있는 정상성에 대한 어떤 강요? 뭐 이런 게 아마 가장 여전히 사실 그거는 20대 청년들도 되게 그런 부분 때문에 고통스러워 하는데 뭐 40대 중반인데도 여전히 적응이 안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계속 생각을 했는데 답을 못 찾았어요. 저는 일단 개나는 펭귄과 똑같이 추위가 싫어서 벗어났다고 생각을 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잘 모르겠어요. 죄송합니다. 네, 고화성 배우님 말씀이 아마 그런 내용이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개나도 추위에 약했을 것이다. 근데 그 추위가 단순한 추위가 아니라 그 심리적인 추위, 또 상황의 여러 가지 추위 이런 걸 다 내포하는 것 같은데 그런 추위를 피해서 뭔가 따뜻한 그 온기가 필요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네 맞습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또 질문 받겠습니다. 네, 마이크 전달해 주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시네플레이 김지연 기자입니다. 영화 너무 동시대를 살아가는 여성으로서 공감하면서 잘 봤고요. 우선 이게 그 부국제 개막작으로 먼저 이미 한 차례 상영이 됐는데 영화제 버전과 극장 개봉 버전이 다른 점이 있다면 어떤 것인지 궁금하고 부국제에서 그 관객들과 대화하면서 인상 깊었던 그런 피드백이 있었다면 공유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또 영화에 그 가수 김뜻돌 씨와 또 특별 출연으로 정이랑 씨가 출연을 하셨는데 그 두 분은 어떻게 섭외를 하게 되신 건지 궁금합니다. 예, 그 부산 버전 이후에 이제 가장 수정 많이 한 부분은 이제 음악 부분이에요. 그래서 음악 감독님이랑 한 몇 곡을 좀 더 작업했고요. 그리고 좀 수정된 부분들이 좀 그 소리의 작업들을 좀 다시 했습니다. 그리고 편집은 차이는 없고요. 그리고 부산 영화제 때 사실 이제 그때 그 아성 씨가 못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저희 이제 팀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제일 아쉬웠던 부분이에요. 작년에 특히 또 송강호 배우님이 영화제 호스트이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 두 분이 또 만나면 참 되게 좋겠다. 그리고 작년에 여러모로 좀 또 배우님들한테 뭐 그 시간이 어떻게 보면 좀 개봉하고는 좀 다르게 아무래도 영화 축제다 보니까 좀 같이 좀 얘기하고 즐길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이제 그게 좀 아쉬웠어요. 그래서 그 관객분들이 아마 이제 아성 씨를 되게 보고 싶어 했었어요. 네, 그래서 저희 관객과 대화할 때 이렇게 아성 씨랑 전화로 집을 이렇게 인사를 한 적이 있거든요. 이제 그게 저한테 좀 인상적이었고 되게 좀 관객분들이 이제 좀 그런
아성 씨에 대한 질문이 되게 많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그 두 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뜨돌심 제가 이제 이 작업하면서 좀 기존의 배우들이 아니라 좀 다른 분야에 있는 좀 예술가들하고 좀 작업해보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이 개나의 동생은 좀 다른 어떤 좀 질감을 갖고 있는 배우랑 해보고 싶어가지고 저희 정감독님하고 좀 특히 이제 음악신에 있는 분들을 찾았어요. 그래서 뜨돌 배우 이제 좀 그런 시도를 좀 해보고 싶었고, 그래서 이제 여러 배우 그 어떤 예술가들 중에서 이제 뜨돌 씨가 갖고 있는 또 어떤 좀 상징성 있는 음악가 같은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뭐 굉장히 부지런한 뮤지션이라 여기 나오는 이제 미나 같은 캐릭터하고 되게 상반되는데, 이제 또 영화 후반부에 이제 그 또 뮤지션 애인과 관계하는 장면들이 있어가지고 또 그런 연기를 하는데 좀 잘 어울리겠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정유란 배우님은 이제 언젠가 해보고 싶은 배우였어요. 언젠가 해보고 싶었던 배우였고, 그런 어떤 사람을 설득시키고 호소하는 어떤 그런 역할로 어떻게 보면 좀 약간 거칠게 표현하면 그 행복담론의 장사, 약장수 같은 사람으로 나오기에 되게 재밌지 않을까. 좀 난데없는 장면에 등장을 좀 해보고 싶었는데 선뜻 오케이 해주셔가지고 같이 작업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질문 있으실까요? 네, 마이크의 뒤쪽으로 옮겨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헤라부탑 이미지 기자인데요. 저는 그 감독님이랑 새 배우 분께 먼저 이제 부국제 개막작이었다가 이제 드디어 개봉을 확정 짓게 됐는데 거기에 대한 소감 궁금하고, 앞서 이제 감독님께서 살짝 언급해 주셨지만 아성 배우가 그때 함께하지 못해서 저희도 물론 되게 아쉬웠는데 본인은 어떠셨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그 조종혁 배우가 김우겸 배우는 이제 아성 배우가 워낙 영화적 필모가 또 상당한 배우잖아요. 또 함께 해보신 소감 궁금합니다. 네, 김우겸 배우님도 할까요? 약간 다른 사람을 쳐다보고 계셔서. 네, 이제 작년에 개봉 전에 부산국제영화제 개막작이었고 이제 개봉이 되는데, 아까도 비슷한 얘기가 나오긴 했지만 부산영화제 개막작과 이제 관객과 실제로 만나는 개봉은 또 느낌이 상당히 다를 것 같아요. 그 소감 말씀해 주시고 또 고화성 배우와 함께한 소감, 고화성 배우님 날 봐 하면서 딱 틀어서 앉아주시네요. 네. 부산 영화제에서도 너무 기분이 좋았지만 가장 다른 점은 아성 누나랑 같이 이제 여러분들 앞에. 누나 아니잖아요. 네? 빠른 구삼이시잖아요. 아, 저 그냥 구삼이에요. 반말을 우리가 써가지고, 예. 아니, 근데 어쨌든. 이렇게 같이 아성 배우님과 같이 이 자리에 쓸 수 있다는 게 제일 큰 다른 점인 것 같고, 또 너무 긴장되고 똑같이, 그리고 어떻게 봐주실지 너무 궁금하기도 하고, 더 많은 사람들한테 공개가 된다는 어떤 그런 생각을 하니까 또 긴장되고 좀 동시에 설레기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고아성 배우님과는 일단 처음에 너무 신기했어요. 제가 늘 TV에서 봤던, 영화에서 봤던, 그 화면에서만 봤던 어떻게 보면 선배님이시고 또 제 어떻게 보면 스타니까, 그래서 실제로 봤었을 때 되게 좀 긴장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되게 생각보다 너무 털털하고 뭐 약간 엄청 풀해가지고 연기할 때도 좀 많이 편하게 해줬던 것 같아요. 너무 부담도 주지 않고, 그리고 그냥 너가 하는 게 정답이야? 약간 이런 느낌으로 촬영장에서 대하는 것 같아서 저는 되게 그게 동료 배우로서 어떻게 보면 또 후배로서 좀 되게 그게 편했던 것 같아요. 저도 우겸이와 마찬가지로 이 고아성 선배님께서 부국제에 안 나오셔가지고 정말 진땀을 많이 빼고 오늘 이렇게 이 자리에 함께 있으니까 너무 든든하더라고요. 그래서
확실히 아성이는 의지가 되는 친구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게 친구 아니잖아요. 아, 네. 제가 어리잖아요. 동생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미안합니다. 네, 그 촬영할 때도 이상하게 너무 편했어요. 너무 같이 연기하는 그 순간순간들이 너무 편안하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너무 되게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많이 도와준 것 같아서 이게 확실히 오래된 선배님 짬방인가라는 생각도 들고 네, 좀 그렇습니다. 개봉 소감 말씀해주세요. 개봉 소감은 저는 아까 여기 영화에서 같이 보면서 느꼈던 건데 고아성 배우의 매력이 너무 잘 보이는 것 같아서 진짜 개인적으로는 너무 팬이 됐어요. 저는 사실 한국 분량을 개막작 때는 봤지만 그러고 이제 처음 보는 거였는데 너무 매력 있고 너무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고아성 배우의 매력을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설렘도 있었습니다. 네, 저는 일단 작년 부산국제영화제 개막식 전에 스케줄을 가려고 샵에서 헤어 메이크업을 받고 계단을 내려가다가 넘어져서 꼬리뼈가 부러졌었어요. 그래서 병원에 한 두 달 정도 입원을 해 있었을 때 이제 부산국제영화제가 열렸는데 개막작으로 선정되었을 때 너무 기뻤는데 모든 스케줄을 다 잡아놨었는데 참석하지 못하게 돼서 제가 진심으로 휠체어를 타고라도 가고 싶다고 했었는데 앉아있을 수가 없어서 비행기를 타거나 기차를 타려면 앉아있어야 되는데 앉을 수가 없어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전화로라도 관객과 만나고 싶어서 잠깐 GV에 참여를 했었고요. 그리고 제가 우겸 배우님께서 쿨하다고는 했지만 사람한테, 동료 배우한테 막 살갑게 다가가지는 못해요. 좀 내성적인 사람이라. 근데 우리는 어떻게 보면 오래된 연인을 연기해야 되는 입장인데 먼저 우겸 배우가 저한테 촬영 전날 밤에 전화를 해주더라고요. 그리고 여태까지 어떻게 살았는지 이런 얘기를 다 물어보고 너무 살갑게 그래서 저도 너무 감사한 다정함을 느끼면서 답변을 해주다 보니까 다음날 촬영할 때 진짜 7년 사귄 남자친구처럼 너무 연기가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너무 고마웠다는 말 해주고 싶고 또 종혁 배우님은 너무 빠른 시간 안에 친해져서 사실 뉴질랜드에서 처음 만나는 사이인데 우리 좀 어색하게 다시 찍어야 될 것 같아 라고 할 정도로 마음이 잘 맞는 배우였던 것 같습니다. 예, 이게 좀 작년에 이제 부산 때도 그렇고 이제 개봉 앞두고 있는 심정은 이게 좀 판이 커졌다 뭐 이런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렇게 막 어떤 고 배우님 수락하시고 이런 과정들이 뭐랄까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 되게 작게 소박하게 출발한 프로젝트인데 이게 좋죠. 좋은 의미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감당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배우분들의 분위기는 굉장히 화기애애했는데 감독님이 너무 좀 이렇게 무겁게 판이 너무 커졌다는 등 부담이 된다는 하셨는데 그만큼 영화에 공을 들이셨다는 얘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시간이 많이 갔는데요. 마지막 한 분, 네, 기자분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SR타임즈 신무진 기자입니다. 이 작품과는 감독님께 질문 드릴게요. 이 작품과는 다르지만 FTV 파친코 작가분께서는 원작자분 이민진 작가분이죠. 이분께서 70년대 가족들이 미국으로 이민을 갔는데 이유가 한국이 싫어서가 아니라 한국이 전쟁이랄까 불안해서 가셨대요. 근데 막상 가보니까 뉴욕을 가보니까 치안이 안 좋아서 이민진 작가가 그 부모님들이 일을 마치고 늦게 오실 때 무슨 게 있는 게 아닌가 항상 불안했다고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누구나 그럴 것 같아요. 태어날 때부터 이제 현생과 싸워야 돼요. 그래서 어느 나라나
그 사람들이 다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누군가는 또 뭐 미국 사람이 미국이 싫어서라고 할 수도 있고 일본 사람이 일본이 싫어서라고 할 수도 있을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뭐 다른 나라라고 뭐 이 삶의 질이 크게 다르겠느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2024년에 한국 관객분들에게 이 영화가 어떻게 다가갈 것이며 또 한국 관객분들께서 이 영화를 또 어떻게 평가해 주실지 감독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하네요. 예, 뭐 지적해 주신 대로 이게 이제 뭐 어떤 한국을 떠나서 굉장히 그 이렇게 뭐 파라다이스가 존재할 것이다 뭐 혹은 또 뉴질랜드가 한국 사회보다 굉장히 진일보된 나라여서 뭐 거기가 훨씬 더 좋다라거나 뭐 그런 이분법적인 논리를 묘사 뭐 이렇게 메시지를 담으려고 했던 영화는 당연히 아니고요.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이게 이 특히 개나라는 인물이 뭐 되게 살갑고 굉장히 건강한 내인이 있고 뭐 좀 계층적으로 그렇게 풍족하진 않지만 되게 좋은 가족이 있고 심지어 정규직 직장인데도 불구하고 이 갖고 있는 갑갑함이라는 게 이전에 어떤 사람들이 느끼는 감각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매년 뭐 사실 이제 한 지난 10년간 특히 이제 한국 사회에서 여성이 한국 사회에 갖고 있는 피로감이라는 게 엄청나다는 거를 아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이제 개나의 선택에 좀 주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었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뭐 한국 사회에서 가지는 이 고통과 고난의 어떤 그 경험들을 막 굉장히 세세하게 막 묘사하는 게 또 이 영화의 목적은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또 뉴질랜드에 가서 생활이 굉장히 낭만화된 어떤 생활로 묘사하는 것도 목적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제 뭐 그렇다면 저한테 목적이 뭐냐라고 물어보실 수 있겠는데 아까 다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삶의 집안을 바꾸면서까지 시도하려고 했던 그 의지가 뭔지 그리고 이제 그 찾는 과정에서 느끼는 뭐 감정들, 뭐 어떤 세계관들 그리고 또 뭐 또 저는 이제 사실 개나한테 이제 개나를 보고 영화에 있는 개나를 보고 있으면 계속 저는 이제 하는 저가 하는 메시지는 있어요. 제가 이제 관객들한테는 아니지만 개나한테 하는 주문은 있거든요. 특히 떠나는 마지막 개나에게 살아 있어야 된다. 살아남아야 된다. 살아 있으라. 이게 제가 개나한테 하고 싶은 메시지입니다. 네, 마지막 질문 하나 더 받겠습니다. 네. 네, 동아일보 이효재 기자라고요. 이전 질문이랑 조금 비슷한 흐름인데 약간 감독님이랑 고화성 배우님한테 여쭤보고 싶어요. 그 이 영화는 개나라는 좀 방황하는 청춘을 다루는 작품인데 감독님은 40대 남성, 그러니까 한국 사회에서 뭐 흔히 얘기하는 주류나 뭐 당론을 이끌어가는 사람들이라고 생각도 들고 고화성 배우님은 30대 초반의 여성이지만 아역 배우 출신으로서 이렇게 보면 감독님이 네, 선배님이라고 부를 만큼 그 부장급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이런 방황하는 시기를 아역 때 거쳐 오신 다음에 현재는 좀 안정적인 상황에 이르신 분처럼 그 업계에서 좀 비춰줄 수 있어서 연기를 하면서 혹시 꼰대 같은 시각으로 개나를 좀 이렇게 한심하게 보지 않았나? 좀 버티면 될 텐데 그 영화에서 나오는 이제 어른들의 시각처럼 조금만 버티고 지나면 안정적인 삶을 찾아올 텐데 그 시기를 좀 버티면 어떨까 이런 좀 고민이 들진 않았는가 감독님이나 고화성 배우님한테 좀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부장님께서 먼저 부장님, 저는 뭐랄까요 어렸을 때부터 일을 시작하긴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제 자아가 성립된 상태로 사회생활을 한 게 아니었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뭐 대단히 경력이 많거나라고 생각이 들진 않습니다, 솔직히. 그렇지만 개나를 바라보는 입장에서는 정말 개인적으로.
저는 무조건 걔나 이입을 해야 되는 사람이지만 시나리오를 처음 보고 좀 객관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보시는 분들이 한 반반 정도로 의견이 갈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영화 한 거라던가 상징그룹 영어 토익반은 좀 진중한 메시지를 담고 있고 보시는 분들을 다 이끌어야 한다는 부담감이 있었지만 한국이 싫어서를 보시는 분들은 지명과 같은 의견을 가진 분들도 충분히 있을 수 있고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부류의 어떤 관객분들을 생각하면서 연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예, 그 뭐 말씀하신 뭐 당사자성에 대해서는 이제 아무래도 고민을 많이 했죠.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이유 때문에 배우들한테 좀 의지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저는 원래도 좀 배우들한테 좀 질문이 좀 많은 편이고 어떻게 보면 좀 배우님들께서 연기하실 때 저의 질문이나 저의 좀 확신 없음 좀 피곤하실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러니까 이제 뭐 이 인물에 이렇게 다가가는 저만의 방식이었던 것 같거든요. 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인물이 지금 어떤 상태에 놓여 있는 것 같은지 그러니까 배우라는 그 필터를 통해서 이제 계속 저도 이제 찾는 과정이어가지고요. 이제 뭐 감독으로서 이제 이 인물이 뭐 그럴 것이야 뭐 어떤 행복을 찾는 어떤 뭐 그런 확신을 가지고 사실 인물을 막 캐릭터를 이제 하진 않았거든요. 저도 이제 이 인물들을 만들 때 그래서 근데 이제 다만 이제 이 배우님들에게 옷을 입어서 갈 때 어떤 효과는 좀 기대는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통해서 이 인물들을 내세웠을 때 아 물론 이제 고아성이라고 하는 되게 아이코닉한 한 인물이 한국의 20대 여성을 대변할 수 있는가? 라는 질문에서는 그가 가지고 있는 스타성, 고아성이라고 하는 어떤 이름이 있을 텐데 하지만 사람들은 또 고아성이라고 하는 배우를 통해서 아마 분명히 감정이입하고 하는 부분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고 배우님께 좀 기대하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건 어떤 거였냐면 어떤 그 불확실성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연기의 불확실성 이런 것이 아니라 어떤 뭐라고 해야 되나 정이 내리지 않고 계속 뭔가 좀 찾아가려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좀 그 고아성 배우님 갖고 있는 또 좀 그 외로움의 어떤 느낌들이 있거든요. 제가 이제 걔나한테 좀 만들어내고 싶은 어떤 부분이었는데 그런 좀 쓸쓸함 이런 것들은 좀 고아성이라고 하는 어떤 육신을 통해서 좀 표현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뭐 갖고 있지 못한 어떤 당사자성 혹은 어떤 질문들이라고 하는 건 이제 배우님들을 통해서 조명 씨 같은 경우도 당연히 이제 뉴질랜드에서 생활했고 그런 경험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돌아와서 배우 생활을 하지만 아마 계속 계셨다면 제인 같은 인물이 돼서 약간 계속해서 거기서 계속 유학 오는 애들을 이렇게 좀 괴롭히면서 지내지 않았을까 뭐 약간 사기치고 이런 거 있잖아요. 중간에서 브로커 역할하고 뭐 이런 인물들 있잖아요. 유학비 중간에서 가로채고 뭐 이런 우겸 씨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좀 어떻게 보면 이제 좀 뭐 보수적인 어떤 측면에서 봤을 때 근데 저는 이제 김우겸 배우의 얼굴을 보고 있으면 좀 어떤 그가 좀 보수적인 어떤 인물이 하더라도 신뢰가는 인물이거든요. 저한테 김우겸 배우가 갖고 있는 어떤 좀 건강함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아 김우겸 배우의 육신을 통해서 어떤 이런 것들이 표현이 되면 좀 납득이 될 수 있겠다. 그렇다면 인물의 개나를 좀 붙잡을 수 있는 개나가 떠나지 못하는 되게 마지막까지도 고민하는 어떤 내 뒷덜미를 계속 잡고 있는 어떤 이유가 될 수 있겠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좀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제가 40대 중반 아저씨이기 때문에 그런 고민들이 있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아성 배우님 말씀 중에 왜 그 이야기거리가 있는 것을 얘기하셨는데 사실 좋은 영화는 그거잖아요. 영화를 다 보고 난 후에 더 많은 이야기가 생겨나는 것. 그리고 더 큰 이야기가 궁금해지는 것인데 그런 측면에서 이 한국이 싫어서는 제목은 싫다고 얘기하지만 사실 우리에겐 참 많은 이야기거리를 던져주는 좋은 영화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아까 장건영 감독님 답변 중에
개나에 대한 주문이 하나가 있었다. 살아남으라 라는 게 굉장히 크게 저한테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영화는 우리는 서로 다르니까 나는 이곳이 싫으니까 떠나고 나누고 분열이 되고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살아남으라는 이 하나의 그 문장 하나로 서로 연대하고 서로 함께 손을 잡아줄 수 있는 그런 말씀과 마음을 전하고 싶었던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면서 이 영화는 바로 우리에게 그렇게 어느 나이대를 살아가는지 어떤 처지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그런 위안과 응원 한 조각을 던져주는 영화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긴 시간 또 기장한다면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장례 살짝 정리하고 또 같이 감독님과 배우분들 포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장례 정리하겠습니다.